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주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도 시장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한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료라든지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핵심적인 트렌드 또 다시 한번더 확실하게 잡으면서 또 다시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 먼저 뭐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로의 빨간 주식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무섭게 올라갑니다 했던 내용들도 최근 들어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또 움직임들 있었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돼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오늘 이제 또 상한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미에 저희가 이제 공정장비 얘기를 했었는데, 그 2차 이제 공정장비가 또 다시 한번 더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파악하시고 종목군도 함께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업로드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중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또 제가 이 장마치고 또 빨리 또 기업 관계자를 누굴 좀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핵심적인 트렌드가 여러분들한테 만나 뵈러 가니까 반드시 영상을 보시면서 트렌드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핵심적인 트렌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후 1시에 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시청하시면서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물과 기름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총선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초전도체, 뭐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커지게 되고, 대신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정박자에 있는 종목군들, 뭐 2차전지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저PBR주라든지 이런 대형주 선에서의 움직임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총선이 4월 달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총선 관련된 이슈는 나온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지난주 크게 수익을 봤던 것이 바로 이 비대면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의대 증원 이슈가 지금 확산되면서 이 비대면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다면, 이것이 이제 불씨가 조금 더 커지면서 이 테마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대가 증원되었을 때는 교육주들이 또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편입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은 움직임을 또 보여줬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총선이 계속 뭐 정책적인 얘기가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이 저출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구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층은 결국 20대와 30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대 이상은 잘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30대 후반에서 한 50대 사이까지는 또 현재 정부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는 층이 또 많고, 그러면 결국 이제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20대와 30대 층입니다. 그러면 이 20대, 30대 층을 주요 타겟층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저출산 관련된 또는 이제 청년 창업 관련된 이슈를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화두로 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걸 다시 한번더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아참 지수는 현재 구간에서는 제한적 상승과 제한적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크게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급락이 나타난다든지 급등이 나온다든지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굳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의지가 지금은 기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빠진다는 것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우선 이제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 원격 진료 과거에는 불렸었는데 이 기업들이 보면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우리가 했던 이제 인성정보 같은 기업들이 단기간 60%씩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목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보시면 인성정보 지금 보면 단기간에 상당히 올랐죠. 지금 보면 이제 상한가도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주가도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것은 고점에서 한번 이익 실현 매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죠? 고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종바닥 형태를 띠고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꺼지면 여기서 한번 투매에 대한 물량이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에 대한 합의를 시사한다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휘청거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우리가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돌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끊어내는 전략이 맞고 대신에 나는 사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이 양봉은 깨지 않는다 봐야 돼요. 이 양봉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전략. 아직 투매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투매 물량이 안 나왔다는 것도 진입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 될수 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한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전고점 자체가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량 자체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5,500원 선 부근 자체는 또다시 한번더 매수에 대한 기회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을 주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현재는 수렴매가 좀 붙었다고 봐야겠죠. 펄랩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이 봉들을 우리가 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머리가 한번 형성되고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그럼 이제 삼중천정 형태가 일봉상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주는 것이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가져가기는 쉽다. 이런 장기평 자체가 한 번만에 툭 빠지진 않는다고. 돌파도 힘들었겠지만 그만큼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점으로 강하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쪽의 종목군들은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쉬었다가 조정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접근해 볼수 있는 전략.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교육주들이 발딱발딱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자, 비상교육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것도 이틀 연속 뽑아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주봉상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한번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들은 한 번만에 이렇게 쭉 죽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이슈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 자, 애니 능률.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차트적인 부분 자체는 이제 바닥권역에서 계속, 이평을 좀 수렴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만 계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이런, 정치 총선 테마주들은 조정이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된다. 튀는 것은 추격 매수는 상당히 힘들다. 추격 매수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조금 안정적인 기업으로 본다면 메가 스터디라든지 또 이제 메가 스터디 교육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도 보면 오히려 이제 조정에 대한 폭이 좀 나타난다면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에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삼성 출판사 이런 거는 교육주 플러스 이제 저출산 관련주. 그래서 그걸 본다면 삼성 출판사가 만약 조정이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포인트 잡은다면 한 23,000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교육주가 단기간에 시세를 좀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육주나 또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는 시세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조정에 대한 빌미를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저출산 관련주들이 은근히 계속 시세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보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계속 바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으니까 이제 따라 붙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정에 대한 부분,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풀세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한번 시세가 연속적인 시세를 좀 만들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애니플러스 이런 것들도 보면 건전한 조정이 지금 낫다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애니플러스는 또 저출산 플러스 컨텐츠와 또 융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테마성, 총성 관련된 움직임들이 형성되었을 때 시장이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들썩들썩거리는 종목군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주를 선택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애니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출판사에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찬가지 청년 창업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벤처 투자 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티넘인베스트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시세가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신 전략으로 다른 여타의 그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걸 감안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LB 인베스트먼트 또는 S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인데 그리고 나와이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이티넘 인베스트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전략. 그리고 지금 보면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조정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저 PBR 주들은 원래 변동폭이 보면 1에서 한 3% 정도 일봉이 상당히 작게 나타나는 분포를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은 이제 뭐 종목을 본다면 이제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롯데지주를 보시면 여기서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24,000원부터 33,00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그 전에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 하루에 2%에 3% 정도 또는 1% 정도 움직여요. 그럼 이게 원래 얘의 그 천성입니다. 나는 별로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양반입니다. 항상 걸어 다니는 애들. 빨리 뛰는 느낌이 안 나는 자리들이. 근데 최근에 뭐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크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을 키웠던 적이 급락할 때 한번 과거 2022년도에 있었고 이만큼에 대한 변동성을 키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있었던 것이 또 2023년도 11월 달에 이때 한번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조정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KB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조정폭이 꽤 나타납니다. 뭐 메리츠금융지주. 자, 메리츠금융지주는 강한 거죠. 왜냐면 이만큼 올랐는데 조정이 거의 없으니까. 다만 이제 지금 보면 KB금융 같은 기업들이 지금 조정폭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PBR주를 지금 지주사라든지 또 보험사 또는 이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분들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그래도 우상향이 잡혀 있다고 봐요. 그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죄송합니다. 261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힘들게 지지를 밟고 다시 뽑아냈는 그럼 이 자리에서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퍼지진 않는다. 이렇게 퍼지면 총선 필패입니다. 그럼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 부양 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섹터군을 끌어올리기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저 PBR주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저는 붙여나갈 거라고. 지금 보면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하면 주가 부양을 한번 했었고 그런데도 주가 다시 빠지니까 세제 완화 정책을 썼거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라 또다시 기대감으로 증시를 한번 올려냈단 말이야. 근데 또다시 한번 더 주가 빠지니까 이번에는
안 움직이는 소외되어 있는 섹터군, 저 PBR, 저 PER,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동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 보험이나 금융이나 지유사, 원래는 시장에서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받는 기업들이고 소외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기세를 쫙 붙이면서 여기 바닥권역부터 올라올 때 이 저 PBR 주들로 붙여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와에 대한 연관성이 지금 저 PBR 주들은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시장이 안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 PBR 주들도 이대로 죽지는 않는다는 거. 대신에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어떻게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은 기업,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저 PBR 관련돼서 증시의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더라도 그 이후로도 시장에 대한 이슈는 더욱더 확산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 PBR 주들은 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현대 GF홀딩스, 현대백화점 계열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또다시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고, 삼성물산, 뭐 삼성 지금 보면 삼성생명, 오늘 삼성생명이 좋은 실적, 호실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달려가는 기업은 또 저 PBR주는 사시는 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호재를 많이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최근에 SK라든지 또는 이제 CJ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서 지주사 모멘텀을 좀 더 집중해보시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지주사는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제 자잘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초전도체 이슈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것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지금 보면 이제 센서류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붙여내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조금 더 소분류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죠.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 얘기 나오면 이제 펩리스가 나오고, 펩리스가 나오고 또다시 디자인 하우스 얘기 나오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차량용 반도체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보면 저커버그가 한국을 방한할 수 있는데 그때 왔을 때 이재용 회장과에 대한 만남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 그런 지금 보면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들, 그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펩리스 관련주들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이슈도 좀 더 붙여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 관련된 M&A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좀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다는 점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봤던 것이 우리가 공정 장비 종에서도 전극 공정, 이걸 기억하자 했는데 이 공정 장비가 이번 주 상당한 랠리를 좀 놔주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공장 배터리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이 공정 장비가 필수로 발주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공정 장비에 대한 재평가도 앞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다만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은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소재도 한번 움직이고 리튬도 한번 움직였다가 또 다른 공정 장비도 한번 움직였다, LFP도 한번 움직였다,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도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신에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것은 2024년도에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게 핵심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군들로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가장 넥스트 칩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낙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펩리스 기업이 텔레칩스가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끝나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차량용 영상 솔루션에 대한 그 반도체 칩을 공급할 수 있는 넥스트 칩은 아직까지 조금 저렴한 가격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평에 대해서 하방에 놓여 있는 자리니까 이게 추세를 억눌리면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더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자율주행 이슈가 함께 붙는다면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도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또는 이제 팀쿠웨어 같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오늘 팀쿠웨어도 오늘 의미 있는 사실 상승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맞고 빠지는 형국이지만 이 60선보다는 밑에서 올라온 20선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더 강한 지지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니까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그 메타에 대한 지금 보면 협력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도 HBM을 따라잡겠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보면 이제 코아시아 지난주에 했던 기업이죠. 코아시아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시세를 좀 붙여내요. 지금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거든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페스아크라는 기업이 소개해드리고 오늘 상한가를 도달한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코아시아에 대한 부분도 좀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LB세미콘 요것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이거든요. LB세미콘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공정 관련해서 PSK에 대한 재평가도 좀 이어질 수 있겠죠. 이미 차트는 다 만들어 놓은 상황. 그러면 이제 삼성과 협력 관계 좀 부각됐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시세를 좀 붙일 수 있으니까 STI 그리고 STI도 보면 다시 한번 더 이 현재 구간 한 32,000원대 부분 자체가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서 빠지고 있지만 신고가에 대한 분위기도 연결될 수 있다. 고텍 뭐 이런 것들도 삼성 관련된 이슈가 함께 붙을 수 있는 기업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PSK라든지 뭐 코아시아 정도는 알아두시자.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동화 이슈가 있는 기업이 이제 아즈넥스텍 정도는 삼성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납품 이력이 있으니까 계속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공장 관련해서는 이제 V1텍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다. 대신 이제 V1텍은 거래량이 많이 적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장비인데, 공정장비는 오늘 한 번씩 시세가 다 났어요. 보면, 한 머티리얼이 오늘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성 FNC, 그리고 지금 뭐 TNT 정도는 이제 전국 공정장비 다 오르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공통점이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지금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바닥 신호 들어오고 지금 뽑아내는 거니까. 지금 이제 윤성 FNC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믹싱 공정에 있는 기업이 TSI라는 거죠. 요게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요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자. 그래서 지금 PNT, 그리고 윤성 FNC, 요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 TSI 정도. 공정장비는 이제 지난주 얘기하고 이제 한번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신규주 따라붙긴 좀 힘들어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장은 최근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시세를 좀 붙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장 이슈가 된다면 해운 관련주라는 또는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한번 깜짝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제약바이오나 엔터주들도 바닥을 계속적으로 좀 다지는 모습이에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신약 AI 이슈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뭐 기업들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최근에 경영권 관련돼서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사이언스 그 JW 중외제약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항상 보면 이제 제약업종에서 전반기에 잘 달리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 임상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엔터주들은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을 다들 좀 다지는 자리예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과대 종목은 순환매 계속 돕니다. SM이나 그죠? 바닥을 찍고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SM, 그리고 이제 하이브, 이런 것들 바닥을 찍고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원래 1분기가 그
엔터주도는 좀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2분기로 넘어가면 또다시 한번더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2월 말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JYP 엔터도 마찬가지죠.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진영 PD가 TV에 나와서 자기 회사 좋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뭐 단기적으로 뭐 좋다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 엔터주도 바닥에 대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주 안에서는 FNF 정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빠질 거예요. 변화 가능성을 좀더 높게 판단해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눈여겨보는 종목까지 함께 같이 보셨습니다. 시장이 보면 최근에 개별주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어떤 이슈를 알고 있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최근 시장에 대한 분위기인데, 꼭 영상 참고하시고, 그리고 매일 하는 텐텐베거 트렌드도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아가시면 훨씬 더 수익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도 더 열심히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주식창에서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2월 26일날 특강이 있는데 선착순 마감이고 이제 천석춘을 임박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종목 베스트 영상과 라이브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그 1개월 문자 서비스로 25만 원 할인 혜택 드리는 행사니까 1668-4396번으로 해보실 분들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하기, 좋아요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